아니 참 어머니라고 하는 노래는 많아도 아버지 노래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. 이 지금 부르는 아버지는 인순 씨 부르는 노래인가요? 네 맞아요. 아 그렇구나. 그 어느 프로에 나와서 인순 씨가 이걸 부르면서 그냥 눈물이게 피워듯해. 그걸 제가 목격했는데. 네. 여기 와서요. 근데 그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 이 노래를 바칩니다. 네. 그럼 무슨 사연이 있으세요? 원래 사랑하는 가족끼리 더 상처를 많이 주고 받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예. 제가 지금 작가랑 5년 동안 지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따로 살고 있는데. 5년? 네. 아유, 5년. 그니까 뭐 이렇게 뵙지 못하니까 말은 안 하는 거고 네. 또 못하는 거고 네. 아 그렇구나. 근데 그 뭐 우리가 뭐 계속 서로 이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데 다 같은 수는 없거든요. 네. 뭐 입장과 그 분위기와 또는 그 뭐 가는 가정이 가는 길에 따라 이런 좀 아픈 상처들도 많고 네. 정말 앞에서 못할 얘기인데 노래로 전해드리는 것도 있고 아버님께서 노래 잘하면 좋아하세요? 네, 제가 8년 네. 전에 여기 하남시편 19살 때 나왔었는데요. 네. 그때 아빠가 너무 좋아해서 네. 5년 만에 용기를 내서 아, 나왔습니다. 먼저 화해를 참하고 네. 아빠는 아빠니까 네. 이 딸이 좀 아직 아빠의 마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는 게 간직되어 있어서 예. 아, 그러면 아버지께서 노래 잘 좋아하신다니까 지금 뭐 분명히 보시고 계실 겁니다. 예? 보시고 계시죠? 예. 여기서 대답을 하시네요. 따님이 이렇게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부모님을 향해서 화해의 뜻을 던졌습니다. 화해할 게 없습니까? 뭐 잘못했다는 얘기죠. 영상 편지 하나 띄웁시다, 우리. 네. 아빠,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는데. 네, 진짜. 많은 말을 준비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보고 싶고 너무 늦어서 미안하고 너무 오랫동안 미워해서 미안해. 사랑해. 이따 소주 한잔 하자. 아 그래? 뭐 이상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합니까? 아빠 나 용서하고 소주 한잔 하자. 뭐 이걸로 아버지 지금 그냥 목이 메이면서도 껄껄껄껄 웃으실 겁니다. 그죠? 네. 예, 그래도 잘하셨어요. 그래서 아버지하고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여기 나왔던 얘기 다시 한번 하시고 요 다음에 노래장 나올 때 아버지하고 꼭 같이 나오세요. 네. 예? 네. 예, 기억하고 있을게요. 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